안녕하세요. 오누리 블루브레입니다. 어제 남은 돼지고기 한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요거 구워 먹기 위해 저 혼자 또 불을 지폈습니다. 대나무 준비했고 철사 준비했고 호일을 준비했고 벤치 준비했고 불은 열심히 지금 타고 있습니다. 요거 뭐 매번 본 영상이지만 오늘 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돼지고기는 그 사모님한테 좀 특별히 좀 사이즈 맞게 좀 잘라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. 해가지고 그리고 어제 요 소금도 미리 밑간을 해놨네요. 해놨으니까 이거 그냥 이대로 넣을게요. 자, 대나무는 세척을 한번 했는데 그리고 붓고 상살 두툼하죠. 부위 좋습니다. 오깃살입니다. 오깃살 참. 이렇게 꽉 조아주고 꽉 조아줘야 된다. 꽉 조아주고 이렇게 철사를 눕혀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. 자, 불도 이제 잘 타네요. 잘 타고 이거는 소나무 밖 사이에 있는 소나무 가지하고 그 똥가리입니다. 똥가리이기 때문에 요래 수치를 만들어가지고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이 이 먹는 바람에 이 대나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.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 여기 보면 이 전부 다 대나무 밭입니다. 이쪽이 전부 다. 이거 잘란 거 있죠. 다음에는 요 놈아 잘라야겠네요. 대나무 넘쳐나는 게 대나무입니다. 여기 넘쳐나는 게 다 대나무입니다.
요거 영상은 여기서 한번 끊고 제가 고기 쓸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